이제 오늘 승리가 달려있는 4쿼터 승부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김우람 자신의 스텝, 자신의 리듬, 정확한 석점포로 귀결해줬습니다. 지금 뭐 국내 선수에서 12점을 하고 있는 김우람 선수가 제일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어깨에서는. 자신이 새로운 계약을 한 이후에 역시 마음가짐도 새로울 수밖에 없는 시즌의 첫 경기인데요. 그렇죠. 13득점째로 올렸습니다. 자유투 실 두 개를 얻어내고 있는 벤슨. 자유투는 어떨지요? 현재까지 100%의 자유투 성공률. 이번에도 이어갑니다. KT 역전 기회, 조성민이 움직입니다. 자, 스텝을 밟는 과정이었는데 들어가는 과정 역시 파울. 윤호 형의 파울입니다. 자, 이러면 조성민이 자유투로 역전을 시도하겠습니다. 맞아. 조성민 두 번째 자유투로 앞서 있는 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동부의 동점 내지 역전 기회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김현호, 대각지점 김주성 석점포 길었어요. 허웅의 오펜스 리바운드, 풋백 트랙! 81대 81 동점을 만드는 허웅의 동부입니다. 한 템포 빠른 골미슛, 예. 저러면 고든 선수가 브락샷을 못하죠. 예. 빨리 올라갔죠. 아, 맥키네스의 슛이 빗나갑니다. 조성민이 빠르게 파고드는데요. 김창문 앞에 두고 두 점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왼쪽으로 속공 전환! 레이업 득점! 윤호영! 맥키네스의 어시스트입니다. 박상호 펌페이크 위에 다가섭니다. 패스업 존슨이 떴어요. 그러나 석점 실패.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이번에 원주 동부 김주성 맥키네스 두 명 사이 득점이죠. 상대 마치 원주 종합체육관이 맥키네스의 동무대가 됩니다. 윤호영과 두경민이 빠져있는 동부가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허웅의 페이드 어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펜스 리바운드. 이번엔 꾸준히 리를 해주는 김창모입니다. 리바운드 하나 컸네요. 예. 커디 플라이 허웅이 나타났어. 허웅의 레이업 득점, 김주성의 어시스트. 지금 제스퍼 존슨이 예. 오픈 찬스도 많았는데요. 지금 김창모 선수의 리바운드 하나 굉장히 컸단 말이죠. 값진 예. 리바운드를 해냈습니다. 지구 커팅 좋았어요. 예. 이미 홈팬들의 목소리는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1.5초 남았죠? 1.5초가 남았고요. 그대로 공격 의사가 없어서 KT 두 팀의 올 시즌 첫 맞대결은 홈팀 원주 동부가 승리합니다.